안 돼, 냄새는. 아, 이거 내가 만드는 건데. 아따가 만들어. 자네네 집에 가가지고 정님이가 할 때 다 해줘라. 우리 집에서 하지 말고. 장모님 김밥은 10개 만드세요. 제가 10개 만들게. 그래가지고 저 투표해야지. 누구 김밥이 맛있다. 눈이 어두워가게 이게 두 장 한꺼번에 샀다 큰일 났다. 두 장 샀는가 할게. 내가 산 줄 알게. 내가 샀다 할게. 공개할게. 내가 원래 보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안 하겠지. 눈이야. 주무시지 아버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간 맞춰서 아야지 하루 종일 한 그릇 알라 하면 되나. 고추 빨아 가서 다실라. 고추 빨아 가서 다실라. 고추 나와 바로 가신다. 바로 가신다. 아유 혼나셨어 또. 그건 뭐 별게 다 들었는 건데 요거 여기다 놓고. 오 맛있다. 그 전에 했는 거다. 그 뭐 희한하게 들었네. 아니 이거 하나 먹어보라고요. 안 먹어. 이 돼지 껍데기 들은 거 안 먹어. 맛있다니까. 아이고 내. 아 뭐 맛은 알아야 뭐라 하지. 맛있지? 맛있죠? 맛있다. 그거 이런 거는 또 따로 해야지. 한때 섞어가지고 하지 말고. 괜찮아요. 보면 딱 알아. 누가 만든 거. 그래 그래 막으나. 여기다 딸이 이어가지고 그거 먹고 싶은 사람 그거 먹고. 아니 여기 섞어놓고 있다가 이거는 맛있는데 왜 이거는 맛이 없지 뭐 그렇게 하겠죠 뭐. 맛있는 건 다 다네 만들었다 할게. 잘했는가? 네. 내가 맛을 봐야 알지. 딸이 하나 다 빠니까. 그래. 몇 봉다리 팔아먹은 게 아이가? 뭐 봉다리 맞는데 저 55kg, 53kg고 10kg고 따로 당신 당신 따로 봐라 한 게 아니나 그거 그거 우리 아버지한테 드셔보세요. 혼이 나요. 맛있죠 그거. 네, 먹어봐요. 아니 씹어 가지고 아주 고맙습니다. 씹지 않았대 지금. 아이고 사람이 열이씩 가는데 그거 가지고 가야지. 못 넣겠어. 두 말 할 것도 없이. 두 말 할 것도 없이. 무슨사는요? 아, 숨막히네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숨막히네요. 무슨사는요? 딱 이건데. 아니 그리고 네. 저 남서방님이 예고편에서 네. 막 우시길래 눈물 흘리시고. 아 저는 김서방처럼 이제 과거를 네. 서로가 이제 토론하면서 네. 그런 시간인 줄 알았더니 양파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하네요. 처음에 양파를 만져봤을 거예요. 그래서 양파가 맵다는 것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곱게 키웠다고 네. 남편을. 남서방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본인도 알 거예요. 집에 아예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해본 게 없어요. 집에 안 그럼 어디서 싹싹어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충성을 다 했죠. 근데 참 착해요, 사람은.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맞는 얘기예요? 아유, 집에 안 들어왔는데 착하다고. 아니, 그렇다면 아까 남서방님 눈물 흘리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서방님도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30대, 40대까지는 그렇게 아침에 드라마를 보면서 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왜 저렇게 울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갱년기가 살고다 보니까 갱년기가 이렇게 왔어요? 귀엽게 오셨대요, 갱년기가. 아, 이렇게 귀엽게 그러세요? 아니, 그래서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그냥 줄 흘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왜 어떤 차를 몰고 가다가 네. 그 음악이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아련한 음악이 흐르면은 아련한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눈물이 줄줄 흘러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테이프가 하나 CD가 있었는데요 네. 그 CD를 제가 진짜 버렸습니다. 왜 버렸냐면은 이 CD만 트니까 그냥
막 지나간 생각들 막 아 이게 나니까 이게 그냥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어머, 추억이 많으신. 아니 네. 그래도 진짜 그런 거 차에 추억이 많으신. 차에 그래도 혼자 계셨잖아요. 네. 저는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네. 음악 이렇게 백화점에서 사람한테 에스컬레이터에서. 지난주에 네. 추억이 에스, 많으신가 봐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정말 할 것도 없이. 정말 할 것도 없이.